전기차 타시는 분들, 만약에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바람이 아예 안 나온다, 아니면 이건 찬바람이 전혀 아닌데 그냥 공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바로 차를 운행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카 김한영입니다. 30일 새벽 1시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또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MBC 보도인데요. 불이 이렇게 펑 하고 터져나왔어요.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전소돼 버렸습니다. 소방차가 이렇게 10여 대 출동했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와, 바로 옆 차들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 정말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돼서 화재는 여기서 더 번지지 않고 소방차가 잘 출동해서 20분 만의 화재를 다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죠.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애초에 불이 나지 말았어야죠. 전기차니까 그렇게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왜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전기차 그거 지하주차장이 위험하고. 에? 제가 언제 전기차라고 했어요? 불난 차는 NF 소나타입니다. 지금 이게 KBS 충북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충북 자동차 화재 사건 현황 이러고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화재 건수 충북에서만 754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하주차장 화재도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만 있는데 그게 총 23건이래요. 아니 뭐야, 내연기관 차는 지하주차장 화재는 안 나요. 그건 사고나야 화재나는 거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분들이라고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지하주차장 화재도 이렇게 흔합니다. 충북에서도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화재가 나요. 우리나라 전국으로 타지면 매일 화재 나는 겁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만 해도 볼까요? 이건 또 인천, 이번엔 올란도네요. 주변에 차는 없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됐습니다. 다행이죠. 불 끄는데 50분 걸렸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도 불 끄는 거 만만치 않죠. 이렇게 내연기관차 화재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자면 많아요.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거지. 전기차라고 해야 사람들 보니까 전기차 화재가 나면 아주 난리를 하는 거죠. 조회수가 곧 돈인데 저희같이 이렇게 다루면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를 위해서는 자극적으로 써야 돼. 며칠 전에 이런 기사도 있었죠. 또 전기차?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길치 조사 아찔. 또 전기차? 하고 봤더니 전기차가 아니에요. 이 테일램프 보니까 이거 MKZ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거 보고서 아마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야, 전기차 아닌데 왜 전기차라고 썼어? 그럼 기자는 아마 얘기할 겁니다. 내가 언제 전기차라고 했어요? 전기차? 이랬지. 여기 물음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란 얘기는 아니죠.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인천의 한 지하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화재, 혹시 전기차? 이렇게 또 쓰셨네. 아니, 물음표만 쓰면 아무 말이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님 혹시 기레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사실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보다 덜 납니다, 더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는 건 원래 위험한 물건이고 자동차 화재는 하루에 14건이나 난다니까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이거 화재 나면 끝장 아닙니까? 전기차 공포예요 이러시는데 그럴 것까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대에서 이미 슬기로운 방안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스프링클러라는 아주 놀라운 장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차는 얼마 만에 출동합니까? 5분 내 출동하는 확률이 90%야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만들어진 지 한참 됐어요. 심지어는 2018년에는 50세대 이상만 되는 연립주택이면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그리고 기타 등등의 소방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법은 누군가의 피로 쓰여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2000년 초반, 2018년 이쯤에 화재로 지하주차장이 홀랑타는 일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강제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소방연구원 나영훈 박사님께서 요즘 전국 소방본부 그리고 각 곳을 다니면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소방관이 10분 내로 진입만 가능하다면 전기차든 가솔린차든 상관없이 100% 진압이 가능하다. 그럼 청라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왜 그렇게 번졌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답은 간단합니다. 스프링클러를 껐으니까. 아니, 스프링클러는 소용없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밑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아무리 뿌려봤자 전기차 화재는 안 꺼진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물론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똑똑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는 잘 아시는 거고 둘은 잘 모르시는 분. 사실은 가솔린 화재도 안 꺼집니다. 가솔린 화재 스프링클러로 만약에 꺼질 것 같으면 소방관들이 왜 출동해? 그냥 자동으로 꺼지게 냅두지. 원격에서 그냥 스프링클러
댓글로 잘 끄고 있구나. 그냥 출동 안 하고 말지. 왜 출동합니까?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스프링클러가 화재 진압 장비가 아닙니다. 화재 억제 장비라고 돼 있어요. 화재 억제 장비는 뭡니까? 화재가 멀리 퍼져나가는 걸 줄인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소방관이 올 때까지 아주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얼마만큼 나와야 돼요? 물이 계속 나올까 저게? 아닙니다. 물 나오는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에서 불을 끄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없으면 지하주차장 가스, 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차들이 옮겨 붙어서 이 불의 규모가 이미 커져 있어요. 그렇게 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이 들어갈 수가 없어. 소방관이 진입을 해야지 불을 끄죠. 소방관이 진입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화재를 억제해 놔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기 위한 장비가 스프링클러다.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클러가 있고 소방관이 5분 안에 도착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차 한 대만 불이 나고 끝! 이렇게 됩니다. 가솔린이나 전기차나 매한가지, 이거 여러 번 보셨잖아요. 보셨으면 이제 학습이 되셔야죠. 전기차 화재도 보면 꺼졌고, 가솔린 화재도 보면 꺼졌고, 스프링클러 없으면 불이 더 번졌고,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 어쨌든 차종을 가릴 이유가 없다. 차종을 가리는 건 완전한 차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된 건 이런 배경이 있었고, 어떤 차든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어렵게 달성한 정말 안전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자꾸만 까먹고, 이거 뭐 귀찮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스프링클러 그냥 꺼버리거나, 이거 엉터리 물건으로 막 대충 시공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여기저기서 막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소방청에서는 중심을 잡고 갑니다. 지난 8월에 이런 화재 사건 일어나고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동 안 되는 거 단속하고, 그리고 소방시설 차단 같은 걸 한다, 이런 불법 행위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킨다고 하는데 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 화재 경보가 잘못 작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이렇게 끄게 되는 건데, 화재 경보 장치가 잘못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 자체의 품질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조사해야 되고, 너무 작동이 빈번하게 되는 것도 같이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런 양치기가 있으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니 넌 자꾸 스프링클러만 얘기하냐? 아니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원인이 있고 대형화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 건 이 대형화재의 원인이에요. 화재의 원인 자체가 없어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왜 불이 나는가, 요거 불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가 돼야 되는데 토론이 너무 길었죠. 이거 다 얘기하려면 앞으로 한 10편 정도를 더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화재 그리고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더 내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요 금산에서 일어난 기아 EV6 화재 원인 요런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건 그렇다 치는데 용인에서 일어난 테슬라 모델 X 화재, 요거는 화재의 원인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요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에 있었던 기아 EV6 화재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블로터 조재환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요.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터리 셀 하나가 과온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열폭주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딱 요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죠. 그러니까 열 관리가 잘못됐어도 배터리 셀이 뜨거워져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충전이 잘못됐어도 이게 뜨거워져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셀이 온도가 높아졌다는 게 이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는 지금 원인이 다 밝혀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감식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적어도 몇 주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하나가 발화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이런 화재가 벌어졌나 시작점을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뿌리기 시작할 때 여기 불이 나고 있나요? 불이 안 나고 있죠. 연기만 나오고 있죠. 이때 소방관이 도착해서 물을 처음 쏜 게 12분 정도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 물을 쏘고서 좀 있다가 불꽃이 밖으로 펑 하고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열폭주가 일어나더라도 화염 배출을 막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염 배출을 오랫동안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분 넘게 화염 배출을 막아낸 거죠. 잘 막은 겁니다. 요즘 전기차를 보면 요 정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들어있다. 전기차 화재도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화염이 얼마나 나오는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번 상황은 내연기관차에서 일어나는 화재보다 오히려 잘 버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라고 하면 이렇게 빵 하고 엄청나게 터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열폭주가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화염이 나옵니다. 이 열폭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 너무 답답해. 여튼 지금 운전자가 여기 만약에 있었더라도 충분히 탈출 못하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겠죠. 만에 하나 배터리가 정말 화재가 나도 충분히 탈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화염 배출, 열전이 지연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열전이 지연이라니요? 열전이 자체가 없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화재라는 건 모든 화재가 그렇습니다. 한번 발생했으면 탈 것이 다 탈 때까지 절대로 저절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전이 지연, 화재 지연 이런 것들은 스프링클러랑 마찬가지로 소방관이 올 때까지만 지연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소방관이 없이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지연이 되면 성공적인 화재 억제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조사가 계속될수록 디테일한 상황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는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경고 알림을 현대차 회사 쪽으로 전달하고 소비자한테도 알람을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기아는 회사 쪽으로는 알람이 가는데 소비자한테 알람이 가는 기능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고 해요. 여튼 지금 SK온 배터리 셀이 들어갔는데 배터리 셀의 결함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화재 지연 기술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 잘 작동된 걸 우리가 봤다. 바로 이어졌던 용인에 있었던 테슬라 모델 X 화재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조재환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정보를 전달해 줬는데요. 이 화재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화재가 났던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바로 소방차가 출동해서 물을 뿌리고 화재가 발생한 지 한 18분 만에 지식 수화포로 덮었어요. 덮어놨으니까 그 안에 화재가 계속 나는지 안 나는지 밖에서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덮어놓고 한 20분쯤 지났을 때 다시 열어보니까 불이 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소방관 여러분들 정말 든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불을 꺼주신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세계의 넘버원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전기차 훨씬 많지만 이곳에서는 화재가 나면 굳이 끄질 않는데요. 아니 그거 끌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걸 굳이 꼭 꺼야 되나? 길한 가운데 그냥 타게 냅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맞는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끄지 않으면 그 주변이 너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차에 옮겨 붙거나 아니면 도로가 마비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빠른 순간에 이걸 꺼야 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지금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에서는 세계 넘버원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화재 양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테슬라 모델 S, 모델 X의 배터리 구조를 보면 배터리 모듈 하나가 앞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배터리 팩 어디선가에 불이 났는데 그 앞부분에 벤트가 있는데 그 앞부분 벤트로 불이 나와서 앞부분에 불이 난 걸로 보인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배터리 셀에 불이 난 거고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을 이제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국립소방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테슬라코리아까지 함께 참여해서 일산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배터리 열폭주가 난 걸 확인했다. 그러면 배터리 화재네 이렇게 결론을 짓기로 했습니다. 다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일단 튜닝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운전대 같은 거 바꿨고 뭘로 바꿨을까? 요크 스티어 같은 걸로 바꿨을까? 어쨌든 뭐 휠도 바꿨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오토 프렁크가 있어서 앞쪽에서 불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오토 프렁크는 있었는지는 타버려서 모른다고 합니다. 차주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차주가 굳이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은 얘기를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타버렸으니까 프렁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앞쪽에서 불이 난 건 확실하다. 자 기사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럼 이게 끝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좀 봐야 돼요. 앞서서 기사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용인 서부 소방서 관계자는 19일 사고 난 차량의 정비 이력서를 살펴보니 에어컨 작동 이상으로 지난 8일 서비스센터에 한 차례 방문했던 기록이 있더라.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운전자가 점검만 받고 수리를 포기하고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만약에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바람이 아예 안 나온다, 아니면 이건 찬바람이 전혀 아닌데 그냥 공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냥 바로 서비스센터에 가서 바로 차를 운행 중단하셔야 됩니다. 열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차는 2018년 모델 X인데요. 이게 오래됐잖아요. 6년 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돈 내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수백만 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 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님께서는 에어컨과 연관된 장비 결함은 실질적인 화재로 연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터가 너무 뜨겁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터가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히터가 나오지 않으면 자동차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서비스센터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엔진 화재 날 수도 있습니다. 가솔린차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히터 시스템이 자동차의 냉각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히터는 물론이고 에어컨도 모터 배터리 냉각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2018년형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은 아니긴 한데, 최근 들어서 모델 Y부터 시작해서 나온 차들, 테슬라의 모든 차들은 옥타벨브라고 하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으로 히팅, 냉각을 모두 다 관리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 냉각 시스템, 자동차 에어컨, 히터, 이 자동차에 있는 모든 히팅 시스템을 다 하나로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여기는 배터리 냉각 우선 장치가 돼 있어서 에어컨이 고장 났더라도 배터리는 잘 냉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에어컨이 고장났다면 그건 컴프레셔라든지 열 교환기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건 배터리도 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배터리가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화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경고가 막 나올 거야.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정지돼야 됩니다. 지금 차를 세워야 돼요. 뭐 이런 경고가 막 떴을 거예요. 떴을 텐데도 그냥 계속 운행한다면 그러면 화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옥타벨브 그리고 전기차의 열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셀이 항상 최적의 온도 범위 내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건데, 물론 이게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배터리 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배터리 셀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 자동차의 성능이나 수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에어컨 장치가 고장난 차를 절대로 타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운전자는 그렇다 치는데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심각한 잘못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도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운행 중단을 시켜야죠. 왜냐면 그거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니까. 차를 못 나가게 했어야 맞죠. 이거는 뭐 내 책임 아닙니다, 저 사람이 고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나가면 네 책임이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네 책임이 됩니까? 테슬라 화재라고 하지 누가 에어컨 수리 안 받은 차주 잘못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항상 화재 위험에 시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솔린 자동차에서 연기가 난다면,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면, 그러면 그거 계속 운행하시겠어요? 당연히 서비스센터 가야죠. 안 그럼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기차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가솔린차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전기차의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경향이 있어요. 전기차는 그냥 전기 꽂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리가 없는 거잖아요?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의 이 자잘한 정보들, 뭐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니 고장이 난 건 누구나 아는데 이 고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사소하지만 이런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